안녕하세요. 보고 계신 화면은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인형의 외형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세 개의 타운을 겹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타운은요, 35에 30mm를 입력하여 그리시고요. 두 번째는요, 54에 45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타원은요, 33에 13mm를 입력하여 그림처럼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타원을 전체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의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치겠습니다. 자, 꺾어진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라운드 코너스를 지정하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해서 레디우스는 3mm를 입력해 줍니다. 자,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속성을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하 색상을 나눠주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하기 위한 선을 만들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타원형을 그리는데요. 경계 부분에 맞춰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오브젝트가 보여야되기 때문에 명칼라는 없음을 해주시고요. 자, 상단 고정점을 딜리트해서 삭제해 주시고요. 자, Al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다시 한번 가운데 정렬 지정하시고요.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해당되는 명 칼라를 각각 선택을 해주시고 ESC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형 모양의 외형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얼굴 부분을 만들 텐데요. 그림과 같은 얼굴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연색깔을 지정해서요. 중앙에, 상단 중앙에 24, 22mm의 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중앙에 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머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타원을 그려서 회전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원 형태는 그리시고요. 그다음에 셀렉션 툴일 때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방향을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복사해서 그림처럼 좀 회전하고 배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겹쳐서 회전하여 배치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얼굴 모양의 타원과 함께 같이 선택하고 디바이드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경미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겹쳐진 부분은요, 번호치기 한 후에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그림처럼 반선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 모양 안에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의 한쪽 면만 그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눈썹 모양 펜툴로 닫힌 패스 그리시면 되겠고요. 눈은요, 크기가 다른 정원을요, 그림처럼 겹쳐서 그려서 배치하신 후에 색상을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의 형태도요, 타원 형태를 조그맣게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볼의 형태는요, 원을 그린 다음에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배치를 해주십시오. 레디알 그라디언트는요, 좌우 색깔을 각각 컬러 스탑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 수직의 안내선을 축으로 해서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입술 모양은요. 그림처럼 열림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림 패스를 그리시고요. 물론 펜툴로 그리셔야 되겠죠? 네. 자, 두께는 EPT, 끝 모양은 라운드 캡을 지정해서 둥그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아랫 입술 형태도 열림 패스로 그려준 후에 면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술 형태 오브젝트도 만들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엘리프스 툴로 8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로 이동하여 배치해 주시고요.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하단 고정점이 뾰족해지도록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로테이트 툴로 하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띄우시고요. CC 비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누르겠습니다. Ctrl D를 눌러서 그림처럼 나머지 꽃잎의 형태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꽃잎 형태는요. 그룹으로 설정하시고요. 면 컬러 넣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하면서 크기 조절하여 한꺼번에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폼 위치를 선택합니다. 호리젠탈, 버티칼을 각각 60%로 지정을 하시고요. 앵글은 45도 적용해서 카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D를 한번더 눌러서 반복하여 변형을 해주시고요. 자, 면 컬러 지정해주세요. 중간 크기의 오브젝트에는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시게 되면 각각의 꽃잎마다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레디알 그라디언트 좌우 컬러 스탑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라디언트 조정하실 땐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라데이션을 그림처럼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개의 꽃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로 축소하여 카피해줍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하시고요. 레이아웃에 맞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Alt를 누르고요. 컨트롤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면 선택 도구입니다. 그리고 Alt 눌러서 들어가면 복사가 되겠습니다. 컨트롤과 Shift를 눌러서 조절점, 내가요, 크기, 비례에 맞게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양쪽 두 개의 꽃 오브젝트는요, 70%의 오페스티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 브러쉬를 만들 텐데요. 자, 테두리 속성이지만 오브젝트가 반복되어 나타날 땐 패턴 브러쉬를 등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엘립스도를 사용해서 5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컬러 없음 테두리 속성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테두리 K100으로 지정하시고요. 두께는 1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로 카피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두께는 0.5pt를 적용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삭제해줍니다. 두 개의 열림 패스가 선택되었을 때 브러쉬를 등록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패널을 클릭하시고요. 하단 New 브러쉬를 클릭합니다. 자, 패턴 브러쉬에 체크하고 OK를 누르시고요. 대화 상자에서 문양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이름은 문양. 컬러 설정은요, 메소드 부분에 틴트를 클릭해서 스트로크의 색상에 따라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시고요. 경계 부분에 열림 패스를 핸들로 그리겠습니다. 곡선 그릴 때 핸들이 수평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열림 패스를 따라서 그리시고요. 자, 등록된 문양 브러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문양의 두께는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1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여기에서 제시된 면 색상을 선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패턴 브러쉬를 또 만들어 볼 텐데요. 고수 형태로 반복되는 패턴 브러쉬를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로요. 4.5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냥 갈라. K100을 지정합니다. K100이 지정되면 색상이 불투명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단에 작은 정원을 그리고요. 여기에 흰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원을 선택하고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New 브러쉬를 클릭합니다. 패턴 브러쉬 지정한 후에 OK를 하고요. 여기에는 원형이라고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역시 틴트를 지정하시고 OK를 눌러주고요. 자, 두 개의 원은 삭제해 주십시오. 얼굴 모양에 맞게 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25, 23을 입력해서 원을 그려서 배치해 주시고요. 테두리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림 패스로 만들기 위해서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해서 점들을 균일하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하단 고정점을 Direct Selection Tool로 선택하고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형이라고 되어 있는 패턴 브러쉬를 적용합니다. 두께를 바꿔 주셔야 되겠죠? 색상 지정하고요. 0.5pt를 적용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색상을 그대로 반영한 상태의 패턴 브러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축소된 오브젝트를 오른쪽에 만들어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로 축소를 하는데요. 이때 패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서 오른쪽에 배치하시고요. 제시된 명 칼라를 적용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하단 두개 오브젝트의 색상을 바꿔주시고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